오늘 이제 1페이지, 두 번째 권 1페이지예요. 그 괴를 가만히 보시면 건상태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위에는 하늘괴, 밑에는 연못, 못괴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읽겠습니다. 이는 석괴의 물축연 후에 유래라 아쿠로 수지이리라 하니라 부물지취즉 육태수지별과 고하지등과 이약지분하님 신은 물초견 후에 유래니 리소이 개축야람 이는 예야니 예는 인지소리야람 익괴 천상택하니 천이 재상하고 태기 처하는 상하지분과 준비지의니 이지당야오 예지본야면 상비지도야라 고로위리람 이는 천야며 자야니 이물이 미천이오 이어물이 미자니 이유자강고로 미리야람 불알강리유이 말유리강자는 강승유는 상이라 부족도구로 역중에 유언유승강하고 불언강승유야람 언이자오 강하니 내현 비순여름지의람 이홈이라도 불지리니라 형하니람 이는 인소리지도야라 천재상이 택초하님 이유리자오 강하야 상하가득히의현인 사지지순이오 이지지당야람 인지이행이 여차면 수이지비지지라도 영무소해고로 이호미 불견지교님 도이등형야람 대는 역삼회괴지명이님 이름이 현어 이양지성이라 호로기덕이 위열이요 기상이 위태기람 이요소섭이 진지의야니 이태우건하야 화열이섭강강지후하림 요이호미 불견상지성구로 기괴비리인 섬여시야니 있는 여시면 저비 불쌍이란
이제 오늘 개가 10번째 개예요. 10번째 개.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늘은 갑을 정정 무기 경신 임계 천간. 천간은 10단위로 끊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10번째 괴에서는 한 단락이 지어진 그런 모습이고, 또 이 괴의 초효는 60번째 효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제 회복할 복자가 있다고 되는데, 이 괴는 이 자를 가만히 보시면 위에는 시자 밑에 회복할 복자로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자는 흔히 알고 있기는 주검 시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주장할 시자의 의미가 있어요. 회복을 주장하는 괴라 이거지. 흩어지고 산만한 그런 것들이 본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하고 이행해야 될 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석괴의 물축 연후의 유래라. 이괴 이는 석괴전에 보면 저런 물건들이 모아지고 쌓여진 그 뒤에는 이게 소축괴 다음에 있으니까 유래라. 여기 옛자는 질서라고 할 수 있죠. 정돈할 필요가 있더라 이거죠. 고로 수지 일이라. 그래서 이괴로서 받았다라고 석괴전에 써 있다 이거죠. 부 물지 취즈 무릇 물건들이 모여지게 되면 거수계는 뭐가 있습니까? 유 대소지별과 크고 작은 구별이 있고, 그렇죠? 그 구별 자체가 구별대로 되는 것 자체가 예거든요. 고하지든가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으며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높고 낮음의 등급도 있고 미악지분하니 거기엔 또 좋은 것도 있고 좋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악의 구분이 있게 되니 신은 물축연후의 유래니 이것이 바로 물건들이 모아지고 나면 얘가 있게 되는 까닭이더라 이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저 고물상 같은 데 가도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가서 보시면 딱딱 분류해서 이렇게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물건들이 모아지면 이게 어떤 물건인지는 모르지만 다 모아지면 질서정연하게 정돈이 필요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소이 개축해라. 그러니까 이괴가 그 축괴, 소축괴를 이어오게 된 까닭이 되더라 이거죠. 그럼 이라는 건 뭐냐? 이는 예야니. 이는 예의예요. 예예요. 예니. 예라는 것은 인지소리하라. 예는 사람들이 밟을 바 아니면 이행할 바 사람들이 실천할 바다 이거죠. 이 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밟는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밟힌다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실천한다는 뜻도 있고 그죠? 거기서 낱말이 돼서 이행한다는 말이 나왔죠. 윗괴, 괴를 가만히 보시면 천상택하하니 위에는 하늘괴가 있고 밑에는 연못괴가 있으니 천이 세상하고 하늘이면 하늘괴이면서 위에 있고 택이 처하는 연못괴이면서 아래에 있는 것은 상하지분과 거기서 상하지분 위에 있는 하늘과 아래에 있는 연못의 나뉘어짐 상하의 분간과 존비지의니 높고 낮은 의리가 그 속에 들어있으니 이지 탕냐오 예지 본냐며 상미지도야라. 그것이 바로 이치의 당연한 것이고 예의 근본이 되며 항상 이행해야 할 실천해야 할 방법이 되더라 해야죠. 고로 위리라. 그래서 이괴가 된다 해야죠. 이라는 것은 천냐며 자야니
이라는 그 글자는 여기 정자는 두 가지 의미를 취하고 있어요. 하나는 밟을 천, 또 하나는 깔릴 자. 하나는 밟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깔아준다는 의미가 있다. 깔린다는 뜻이 있다 이거죠. 이물이 미천이요. 그러니까 물건을 밟는 것이 밟을 천자가 되고 이어물이 미자니. 예, 물건에 밟히는 것이 자가 되니 깔리는 것이 되니 이요 자강고로 그 부드러운 소녀괴인 그 택괴로서 강한 그 건괴의 깔림이 되는 거잖아요. 밟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하라 익괴가 됐다는 거예요. 불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따지면 위에 있는 강한 것이 부드러운 걸 밟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요. 강리유이. 그래서 강한 것이 부드러운 것을 밟았다라고 말하지 않고서 왈 유리 강자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에 깔렸다, 밟혔다라고 표현한 것은 강승유는 강한 것이 부드러운 것을 타는 것은 상리라. 그냥 일상적인 이치, 정상적인 이치다. 그래서 부족도고 좋게 말할 바가 못돼. 말할 것이 못되기 때문에 이 주역 속에는 유언, 유승강하고 상리가 아닌 오직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타고 한 것은 말을 했고 불언 강승류야라 강한 것이 부드러운 것을 탄 자리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거죠. 지금도 신문기사나 뉴스거리는 정상적인 것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 이치예요. 언 이자어 강하니 말하되 그 이괴가 이자어 강하니 강한 데에 밟히고 깔렸으니 깔린 것을 말했으니 내현 비순 여름직이라. 거기서 비순 여름하는 의의를 드러낸 거다. 비순은 낮고 순하면 낮으면서 순하고 열응 이 택괴가 기쁠 열자니까 기뻐서 응하는 의리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 홈이라도 이 괴의 핵심 내용은 이 홈이라도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 호랑이는 위에 있는 하늘 건자 건괴가 되는 거고 꼬리를 밟고 있는 것은 밑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건괴의 꼬리를 밑에 있는 택괴가 밟았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택괴의 꼬리를 건강한 건괴가 밟았다라고 보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의미는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불지린이라 형안이라 그 호랑이가 돌아서서 물을 것 같은데 사람을 물지 않는지라 안고 있기 때문에 형통한 괴가 된다 이거죠. 이는 인 소리지도야라. 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밟고 가는 길이다 이거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길이다 이거지. 천재상이 택처하하니 하늘은 위에 있으면서 연못은 아래에 처하니 이유 리자어 강하야. 이것은 부드러운 것으로서 강한 것한테 밟히고 깔리는 바가 되어서 상하 각득기하니 위는 위, 하늘은 하늘대로, 연못은 연못대로 상하가 각기 그 의리를 얻은 그런 모습이 되니 사지 지순이요 이의 지극히 순한 것이고 이지 지당나라 이치의 지극히 합당한 것이다. 그러니 인지 이행이 사람들이 이행하는 것이 여차면 이와 같다면
수리 지비지지라도 요게 이제 그 이 홈이라는 말을 풀이한 거예요. 비록 지극히 위태로운 경지를 밟고 간다 하더라도 밟고 있다 하더라도 역 무소해고로 또한 해칠 바가 없기 때문에 해로운 바가 없기 때문에 이 호미의 불견 즐교니 그래서 호랑이 꼬리를 밟고 서 있으되 질교 물림을 당하지 않는 것이 되니 소위 능형야라. 그게 바로 형통하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 해가지고. 여기는 읽어내실 때 어떻게 읽으시냐면 이 홈이라도 불지린이다 그 말은 호랑이 꼬리를 밟고 섰듯이 위태로운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 호랑이한테 물리지 않으니 형통한 이치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는 역 삼핵괴지 명이니 이 태는 갑자기 왜 나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본래 그 괴 밑에 건상태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태를 설명하는 거죠. 태는 역 삼획괴지 명이니 소송괴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현어 이양지상이라. 근데 그 태괴를 가만히 보시면 하나의 음효가 두 양효 위에 드러나 있는 모습이지요. 고로 기덕이 위열이요. 그 태괴의 태의 덕은 기뻐하다 할 때 기쁠 열자의 의미가 되고 기상 위택이라 그 연못은 아니 그 상은 연못이 되더라 이거죠. 연못은 밑바닥이 약하면 물이 다 새서 연못이 안 되잖아요. 밑이 튼튼한 그리고 위에는 원래 이제 물이라는 것은 땅에 비하면 부드러운 거니까 이거 왜 이 샘 물길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들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버드나무 들고 다니면서 아무래도 물이 있으면 약하니까 휘어진다는 거죠. 그걸 찾듯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이 요소섭이 진지의 아니 그러니 이 이자 밟을 이자 이것은 소섭 밟히는 밟고 밟히는 바로 즉 밟고서 진지 나가려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행이라는 말이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태 우건하여 이 태괴로서 건괴를 만나서 화열이 섭 강강지 후하니 그래서 화열 두 글자는 태괴의 그 의미를 갖고 말하는 거죠. 화열로서 강강한, 강강은 강하고 굳센, 즉 하늘건자 건깨지요. 강강의 꽁지를 밟고 서 있으니 요 이 호미이 불견상지상이라. 그래서 호랑이 꼬리를 밟고 서 있으되 상처를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 이거죠. 고로 기괴 위리요. 그 괴가 익괴가 되고 기점 여시하니 그 점은 이와 같으니 그 점이라는 게 뭔가요? 형통할 형자 한자가 점사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기는 하지만 불지린 물리지는 않으니 형통한 거다. 형통할 거다 하는데 형통할 형자가 여기 말하는 점이에요. 그러니 있는 여시면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한다면 처위이 불쌍이라 아무리 위험한 곳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상처를 받진 않을 것이다. 거기 3쪽에 석의 이씨와의 줄을 잠깐 보시지요. 3쪽에